안녕하세요, 곰샵입니다. 오늘은 커스텀 순행. 보시면 커스텀 순행이죠. 요거가 이제 여기 이제 분당 쪽에 판교 쪽에 사시는 분이 이제 요거를 맡겨주셨는데, 요게 불량입니다. 화면이 안 나오고, 구매한 지는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2년까지는 안 됐고,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왠지 순행이 보이고 막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죠. 일단은 요 컴퓨터가 불량이에요, 불량. 뭐가 불량인가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거저거 테스트를 해봤는데 쪽이 달려있는 그래픽 카드가 불량입니다. 요거. 근데 애석하게도 요 그래픽 카드는 분해를 했기 때문에 AS가 된다, 안 된다. 안 되죠. 그리고 요거를 만들어준 업체는 이미 폐업을 했고, 폐업을 했는지, 아니면 도망갔는지, 연락이 안 되는지, 아니면 AS를 거부했을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, 폐업은 쉽지 않은 것 같고, 아마 거부를 했겠죠. 거부가, 원래 요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AS 잘 해주는지 모르겠네요. 커스텀 순행은. 뭐,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긴 하지만, 뭐, AS나 이런 거는 뭐 가능하니까 맡겨주시면 되긴 하는데, 비용은 일반 컴퓨터 수리에 비해서 많이, 많이, 아주 많이 비쌉니다.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, 수리해서 쓸게 아니고, 그래서, 분해를 할 겁니다. 다 분해해서 파괴. 저물다 빼고, 뭐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이 업체가 아무튼 그래서 뭐 어떻게 뭐 AS를 안 해준다 그랬는지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매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제가 원래는 이게 관하고 이런 게좀 좋은 거라 그냥 쓰라고 요거 그냥 그래픽 카드를 수리해서 그냥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손님한테 이제 권유도 드리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파괴를 해달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파괴를 할 겁니다.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보드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쓰고 그리고 수냉 쿨러도 새로 달 거고 저것도 앞에 있는 것도 다 제거해야겠죠? 제거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네, 이거 다 제거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새로 만드는 거는 요 그래픽 카드는 4080 Ti예요. 1년도 안 돼. 1년 조금 넘었는데 아깝죠. AS가 안 되니까. 그래서 이 커스텀 수냉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이제 파워는 커세어 파워예요. 커세어 파워여서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우리는 이제 4090으로 바꿀 거라 요 커세어 요게 있거든요. 케이블. 케이블을 넣을 거고, 그리고 이제 상단, 이거 수냉은 상단에다 넣을 거예요, 상단. NGXT 360 RGB를 넣을 건데, 저기 보시면, 수냉 쿨러 있죠? 아니, 요 쿨러? QL120인가? 아무튼, 요거는 쿨러는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. 램은 풀랭크고 해서,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4090 주택 제품이거든요. 요거 분해해가지고, 작업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물을 빼줄 건데요. 물은 이쪽으로,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뺄 예정입니다. 한번 볼까요? 이렇게 해서 요 땋공 열고, 땋공을 열어서 물을 빼줄 예정. 자. 보이나?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빼줄 어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나오죠? 물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? 잘안 보이네요.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해서 물을 다 빼주도록 할게요. 물을 싹 빼주겠습니다. 자, 물을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빼주고 있습니다. 시간 좀 걸릴 거예요.
자, 지금 네, 요거는 다 뺐어요. 아, 물통하고 물 다 해가지고 물 다 빼고 요것도 다 빼고 요것도 빼주고 네, 작업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크라켄 넣어야죠. A few moments later. 자, 네, 이렇게 해서 완성은 됐습니다. 아, 너무 힘들었어요. 아, 진짜 힘들었어. 폭파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상대적으로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. 시간도 한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고, 재조립을 하더라도 새거 조립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. 예.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이제 가급적이면 세우려고 했는데, 원래 이제 세우려고 했는데, 요게 이제 보시면 슬롯이 두 개밖에 없어요. 요거는. 그래서 그냥 꽂았습니다. 바로 이렇게. 이렇게 꽂아도 이쁘기 때문에, 조택 요거는 꽂아도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했고, 그리고 쿨러는 기존에 있는 쿨러 그냥 그대로 활용했고, 이 쿨러는 NGXT 쿨러가 지금 들어가면 좀 어색하니까 그냥 컷웨어 쿨러로 깔맞춤을 해드렸습니다. 아, 깔끔하죠? 네, 그래서 저거 부품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배달을 해드릴 거고, 네,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다 됐습니다. 뭐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. 테스트 좀 해보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